여기는 군산의 신영시장 안쪽에 있는 홍집이라는 곳입니다. 이모카세로 유명한데요. 술을 시키면 한상 차림이 나옵니다. 메뉴는 이모의 마음대로 내어주셔서 이모카세고요. 소주 한 병당 10,000원입니다. 소주 두 병을 시키고 뭐 맥주도 마찬가지로 한 병에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모님이 내어주시는 메뉴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두릅과 오징어 데친 거, 소라 데침, 그리고 뿔고동인지 이게 나왔고요. 갈치조림 나왔습니다. 삶은 정도가 상당히 쫄깃쫄깃하게 식감이 좋았고요. 두릅도 역시나 향긋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이어서 수육과 장어 강정이 나왔고요. 왜 한상 차림을 보면 가공식품들도 나오기 마련인데 여기는 자연에서 얻어진 재료를 이용해서 이모님의 손맛으로 만든 것들만 나오다 보니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장어 강정 이것도 꼬독하니 정말 맛있었고요. 하나씩 먹을 때마다 아, 맛있다. 이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맛있는 걸 먹게 되면 기분이 참 좋아지잖아요. 제가 이때 이 기분의 상태가 최고조였습니다. 홍어를 내어주실 때는 홍어를 먹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먹을 수 있죠. 사전에 알고 간 바에 의하면 여기 홍어는 많이 삭히지 않아서 그리 향이나 톡 쏘는 감이 강하지 않아 초보자들도 쉽게 먹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삭힌 상어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말 쉽게 그리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재료가 갖춰진 만큼 홍어 삼합을 먹어야죠. 김치와 홍어, 수육 이렇게 세 가지를 삼합으로 해서 먹었습니다. 양념게장도 나왔습니다. 오이 무침도 아삭아삭 시원했고요. 이어서 아구탕이 나왔네요. 아구가 정말 실하게 들어있어서 살점 도독한 아구를 먹었답니다. 이모님의 인심이 느껴졌어요.
얘기만 하자고 그랬는데 전국대 보이나 이 거점에 진짜 수학 전문 예술이야 취소가 되나 봤어 이 국물도 시원하고 맛이 강하지 않은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라서 좋았습니다. 뭐 양념게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젓가락이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입안으로 계속 쏙쏙 들어갔답니다. 저도 이건 처음 보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던 박대구이입니다. 얇게 구워진 생선이었는데 살을 떼어서 먹으니 바삭하면서도 짭조름하게 고소한 맛이 왜 그렇게 박대구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직 안주가 이렇게 남았는데 술이 떨어져서 한 병 더 시켰죠. 그러면서 이모에게 더 먹고 싶은 메뉴들을 몇 가지 더 얘기했답니다. 이모님이 좀 시크하시고 투박하긴 하시지만 이렇게 더 줄까 하면서 물어보시면서 툭툭 내어주시는 게 알게 모르게 정이 느껴졌답니다. 새로운 조개 무침도 보이네요. 이모님이 부시고 국물도 더 내어주신다고 새롭게 또 끓여주셨어요.